그다음 세계의 미세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일일 모공 중에 낱낱 모공 가운데 억찰 부사이라, 억만 세계가 있어서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모공 가운데, 우리 지금 각자 우리 모공 한번 살펴보면은 이 돋보기를 껴도 안 보여요. 돋보기를 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고 작은 모공 가운데 억찰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억찰. 억이나 되는 세계가 정말 불가사의하게 그 속에 있다. 아까 뭐 지금 그 의학이 예, 그 발달한 그런 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인체는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한 모공 속에 억찰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벌써 2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 일미진중 함시방 한 먼지 속에 그것도 작은 먼지 일미진하면 아주 작은 먼지 속에 시방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억찰부사이가 그 속에 일모공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종종상장하며 가지가지 상으로서 장함되어 있어요. 미정류 박애로다. 일찍이 박애함이 없다. 좁을 박 좁을 애점이다. 아주 좁지 않다. 그 나름대로 완전 무결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 속에 그저 5자 6자 되는 이 인체 안에 60조나 되는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가 어디 찌그러졌거나 우정 작게 만들거나 무슨 그 형상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제대로 갖췄어. 종종상 장음이야. 가지가지로 장음해서 하나도 비좁지가 않아. 우리 몸속에 하나도 작지 않다고요. 전혀 작은 걸 못 느껴. 그대로 완전한 그런 공간을 모두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우리 몸을 봐도 그렇고 또 확대해서 이 은하계를 봐도 역시 그렇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특히 겨울 밤에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은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총총 빛나죠.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전부 바칠 것 같죠. 이리저리 돌다가 바치고 막 뒤져볼 것 같은데 저 많은 별이 저 하늘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겠나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전부 어마어마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하나도 바칠 거 없어. 그 사이에 또 무수한 뭐 인공위성이 다녀도 하나도 바치지도 않아.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 안에도 전혀 틈이 없는 것 같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도 틈이 없는 것 같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엄청난 틈이 있어. 우리 몸에도. 모든 사물이 다 그래요. 돌멩이도 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전혀 틈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돌멩이도 그거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참 텅텅 비어 있는 거라. 텅텅 비어 있는 그 공간을 헤집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하늘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전혀 어디 뭐 다른 위성에 바치거나 다른 별에 가서 바치거나 다른 별에 가서 바치기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세월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죠. 꽃 한 송이에 이게 무슨 틈이 있을까? 우리 안목으로 보면 틈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사실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엄청난 틈을 공간을 모두 확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우러져 있어. 우리 육신을 형성하고 있듯이 그 많고 많은 세포와 뼈와 피와 뭐 온갖 것이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화장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내가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듣기 싫을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훤히 보는 거예요. 작은 부분이나 큰 부분이나 다 보고
본대로 이야기하는데 요즘 뭐 우리가 천체에 대한 지식이나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거 이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냥 말만 듣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천체에 대한 그 어떤 그 상식이나 또 뭐 우리 세포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잖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중생 각각 업으로 중생들의 각각의 업으로서 세계 무량종이라 세계가 한량이 없다. 사람도 한량이 각각 업이 다르니까 또 한량은 종류고 우리 인체에 들어있는 수많은 세포들 그거 낱낱이 떼놓고 보면 참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세포의 얼굴도 다 달라. 같은 세포 하나도 없어. 우리 몸에 있는 60조나 되는 세포를 각각 독립시켜 놓고 보면 전부 다른 거예요. 우리 얼굴 다른 것만치 달라. 어중 취착생하여 어중에서 그 가운데서 취착해서 취해서 살아서 수고 낙 부도이로다. 수고락 고와 낙을 받는 것이 같지 않더라. 그렇죠. 어디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한쪽 비인다 하면 그 손가락에 있던 세포들은 막 야단나죠. 온갖 그냥 뭐 태풍이 일어난 것 같고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딴 데는 또 안 그렇잖아요. 세계의 체성이라 유찰 중보성하여 어떤 세계는 중보 온갖 보석으로서 이루어져서 상광 무변광이라 항상 무변 끝없는 광량을 놓더라. 금강묘 연화로 금강 다이아몬드로 된 아름다운 연꽃으로 장엄 정북으로다 장엄이 청정해서 때가 없더라. 유찰광 위치하여 어떤 세계는 유찰 어떤 세계는 빛으로서 체가 되어서 광명으로 체가 되어가지고서 의지 광륜 주라 광륜 광명의 바퀴를 의지해서 머물더라. 금색 전단향과 금빛 나는 전단향과 여문 보조명이로다. 여문 불꽃처럼 빛나는 그런 구름이 널리 비춰서 밝게 하더라. 유찰 월륜성하여 어떤 세계는 저 달처럼 이루어졌어. 달로 이루어졌다. 향이 실 주포라 향기 나는 옷이 다 두루두루 펼쳐졌더라. 어일연한의 한 연꽃 안에 보살계 충만이로다.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 찼더라. 유찰 중보성하여 어느 어떤 세계는 온갖 보석으로서 이루어져서 색상이 무제구라 색상이 아주 아름다워서 온갖 때가 없더라. 비어 천재만 하여 비유하자면 하늘의 제석궁의 그물과 같아서 광명항 조요로다. 그 광명이 항상 비치더라. 인다라만 경계문 그런 거 저기 우리 서문에도 있고 환경을 설명할 때 환경의 그 화장세계를 설명할 때 인다라망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는 그물. 그 그물은 다이아몬드로 짜여져 있어. 그래서 무수한 다이아몬드들이 서로서로 비치는 거죠. 천재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광명항조요로다. 유찰향위체요. 어떤 세계는 향기가 체가 됐고 혹이 금강화로 화야 혹은 금강화 다이아몬드로 된 꽃과 만이 광영형이라 만이 광의 광명으로 영자는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늘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광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이 광영의 형으로 형이라 만이 광명의 형상이다 이 말이죠. 관찰의 신청정이로다. 관찰함에 매우 청정하더라. 호교난사처럼 혹 어떤 불가사의한 세계 많고 많은 세계는 화선소성취라
꽃이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장엄 밑에서 이루어졌더라. 화불 개충만이요. 그 속에는 변화한 부처님이, 변화한 부처님이 다 충만해 있고, 보살이 보광명이다. 보살은 광명을 놓더라. 호규 청정찰은, 혹 어떤 청정한 세계는 실시, 중화수라 다 여러 가지 꽃으로 꽃나무들이 있더라. 전부 꽃나무가 있더라. 저기 남방에 가면 태국이나 뭐 저기 버마나 그 인도 같은데 더운 지방에는 꽃이 많죠. 그 나무마다 다 꽃이 피니까 실시 중화수라 묘지 포도량하고 아름다운 그 꽃가지가 도량에 펼쳐져 있고 음이 많이 운디로다 많이 구름으로서 그늘을 비쳤더라. 그늘을 만들었더라. 유찰 정광조하야 어떤 세계는 청정한 광명이 비쳐서 금강화 소성이며 금강의 꽃으로 이루어진 반면 유시 불화음으로 어떤 세계는 부처님의 변화한 음성으로서 무변열 성망이라 끝없이 끝없이 펼쳐져서 그리 그물을 이루고 있더라. 화장세계를 이제 여러 가지로 비슷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만 하더라도 이 설명이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유철 여보살의 많이 묘보관하면 어떤 세계는 마치 보살의 마니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배관, 보배관과 같으며 호규 여 좌형하니 혹 어떤 세계는 의자 좌형과 같다. 앉는 자리의 형상과 같다. 종화 광명출이라 화광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변화한 광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호규 전단 말과 혹 어떤 세계는 전단나무 향가루, 전단향가루와 혹시 미간관과 전단말, 이게 이제 우정 그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가 뭐 인도 갔다 왔다 하면서 전단향가루, 향나무 가루를 좀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른 거 이제 전단나무 가지고 딴 걸 이제 조각을 하고 그 남은 거 가지고 그걸 이제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루를 또 가루대로 파는 거야. 그래도 향기는 뭐 똑같으니까 오히려 아주 세밀하게 가려져서 향기가 더 많이 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전단말 하는 것이 가루라는 뜻인데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지금도 많이 그 말하자면 세상에 나오는 그런 그 전단말입니다. 혹은 미간광, 미간에서 비치는 광명과 혹 불광 중응으로 부처님 광명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부처님 광명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으로 이성사 묘찰이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더라. 성 이뤘더라. 그 다음에 세계의 장엄이라 혹견 청정찰이 혹은 보니 청정한 세계가 이 일광 장엄하며 한 빛으로서 장엄했으며 혹견 다 장엄하니 혹은 앞에는 일광이라고 했죠. 여기는 혹은 많은 광명으로 장엄했다. 저기는 한 광명으로 장엄했고 많은 광명으로 장엄했다. 요즘 뭐 이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빛으로 장엄을 참 많이 하죠. 뭘 폭죽을 터뜨려서 빛을 내기도 하고 여기 부산 같은 데는 뭐 광안리 폭죽 축제가 있고 해가지고 빛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벌써 2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엄하니 종종개 기묘로다 가지가지가 다 기묘하더라. 호경 십국토의 묘물 작 음식하며 혹은 13개, 10국토, 10국토의 묘물로서, 묘물을 사용해서, 13개, 뭐, 10나라라고 합시다. 10나라의
10개의 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물건들, 묘물, 이걸 가져와가지고서 장엄을 해서, 혹이 천토 중의, 혹은 천토, 천국토 가운데서 일체 아름다운 물건으로서 장교, 위장교, 이것도 이제 장엄식이나 뭐 장엄이나 같은 뜻입니다. 장엄해토다. 혹이 억찰물로, 저기는 십국토, 그 다음에 천토, 그 다음에 억찰, 이렇게 됐어요. 억찰의 묘물, 아름다운. 억이나 되는 세계의 아름다운 물건으로서 장엄을 일토하니, 그걸 가지고 한국토만을 장엄했다. 이 말이죠. 한국토를. 얼마나 아름답게 장엄했겠어요?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억세계의 아름다운 물건을 한국토에다 다 실어다 놨으니, 이게 뭐, 이건 이제, 가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종종상 부동하여 가지가지 상이 같지 아니했어. 개여 영상현여다 다 그림자가 나타난 것과 같더라. 영상이 나타난 것 같더라. 불가설 물토로. 여기는 이제 아까는 억찰까지도 했는데 여기는 불가설토야 이제. 억찰은 그래도 억이나 되겠지. 그냥 불가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고 많은 국토의 아름다운 사물로. 그 말이야. 불가설 토물로. 장엄의 일찰이라. 한 세계를 장엄해서 각각 방광명하니 각각 광명을 넣으니 열의 원력기로다 열의 원력으로 일어난 바더라. 호규 제국토는 혹 어떤 모든 국토들은 원력소 정치라 원력으로서 청정하게 다스려진 바더라. 일체 장엄 중에 모든 장엄 가운데 보견 중찰해로다. 장엄 가운데서 온갖 세계를 바다같이 넓고 넓은 그런 많은 세계를 다 본다. 보견 늘 다 본다. 제수 보현원하야 모든 보현원을 닦아서 소득청정토는 얻은 바 청정한 국토는 3세 차례의 장엄이 일체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더라. 그 결국 저 앞에서 보현 행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죠. 이 화엄경은 어떻게 보면 보현 행원이 중심되는 사상이다. 무슨 저기 사사무에 사법계,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이게 이제 화엄철학의 아주 깊은 내용에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거는 이제 세상이 존재하는 존재 원리를 보는 것이고 원리를 화엄경 안목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원리 속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그건 바로 보현 행원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화엄경 결론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 이제 80권 하지만은 이 책은 81권으로 편찬한 것은 보현행원까지 넣어서 보현행원으로 화엄경의 결론을 잡은 거죠. 그건 이제 불교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바죠. 그래서 제수 보현원하여 보현보살의 행원을 닦아서 소득청경토는 얻은 바 청정한 국토는 삼세 차라의 장엄이 일체가 그 가운데서 나타났더라. 불자여응관 찰종 위실력하라. 불자여 그대는 응당이 찰종 위실력, 세계종의 위실력을 보라. 미래 제국토를 염원 실령견이로다. 미래의 또 모든 국토들을 염원 실령견이다. 꿈과 같이, 꿈의 모든 것을 보는 것과 같더라. 꿈꿀 때 뭐, 까딱도 안 하고 잠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무슨 세계 여행도 가고 뭐 도반도 만나러 가고 절 구경도 하고 뭐 가서 시장도 봐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봅니까? 또 그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꿈 이야기 조신의 꿈 이야기 가지고
이광수 씨가 소설로서 이제 좀 부연해서 이야기를 잘 만들었는데, 꿈 잠깐 꾸는 사이에 일생을 살잖아요. 일생을 살면서 공간적인 것을 얼마나 보며, 또 시간적인 것을 또 얼마나 경험합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무수히 경험하거든요. 그게 이제 종 하나 땅 치고 그 종소리가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야. 종성하면서 종을 땅 쳐가지고 그 종소리가 미쳐 끝나기 전까지 시간 속에 일생을 살잖아. 또 일생을 사는 그 공간, 시간뿐인가. 일생을 살면서 겪는 공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수용한 그런 공간은 또 무수히 많거든요. 여몽, 실령견, 꿈에 보듯이 미래 제국토까지도 그런 말이에요. 미래 제국토까지도 꿈에 모든 것을 보는 것 같다. 시방 제국토의 제 세계, 시방의 모든 세계, 과거 국토 해가 시방 제 세계의 과거 국토, 저 앞에서는 미래 제국토를 꿈에 보듯이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과거 국토 해, 해가 함어 일찰 중에 다 한 세계 가운데서 현상 유여가로다 상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변화한 것과 같더라. 이 화음의 이치를 2법계, 4법계, 2, 3무회법계, 4, 3무회법계 우리 그 청양서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은 여기도 보면 삼세일체불과 급이기국토, 그 국토를 입찰절종 중에서 한 찰토 중, 한 찰종 중에서 일체 실관견, 일체를 다 본다 그랬어요. 삼세일체불, 그리고 그 국토를, 그리고 그 국토를 한 세계 속에서 다 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사무에 일미진중 함시방, 우리가 늘 그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는 그 법성계 일미진중 함시방의 이치, 그거는 무슨 신통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불실력으로, 일체 부처님의 실력으로 진중에 현 중토크던 먼지 속에서 온갖 국토를 다 나타내거든. 종종실 명견하니 가지가지로 밝게 다 밝게 보니 여영 무진실이로다. 여영 그림자와 같아서 진실이 없더라.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기 때문에, 색즉시공이기 때문에 전부 모든 국토, 온갖 국토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다 봐.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듣기가 더 괴롭죠? 알았습니다. 여기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